샬롬, 안녕하세요. 성령 전도사님이에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마다 큐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으며 사는 우리가 되어요. 함께 기도로 큐티 시작해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토요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큐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좋아요 150쪽을 펼쳐보아요. 오늘의 제목은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어요 예요. 함께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전도사님과 또박또박 읽어보아요. 시작! 부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 다섯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번에는 친구들의 목소리로 두 번 더 읽어보아요. 두 번 더 읽고 다시 만나요. 말씀 잘 읽었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누가 나오나요? 맞아요. 부자, 나사로, 아브라함이 나와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그 당시 구하기 어려운 보라색 옷과 고운 옷을 입으며 매일매일 화려하게 즐기며 살았어요. 이와 다르게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가난한 거지였어요. 그리고 상처 투성이었어요.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나사로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부자의 밥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심지어 나사로에게 지나가는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사로와 부자는 죽게 되었어요. 부자는 이전의 삶과 다르게 죄인들이 가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던 중 부자는 눈을 들어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부자와 나사로는 이전의 삶과 정반대로 지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나사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들로만 즐거움을 느끼며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가족에게 보내달라고 청했어요. 나사로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경고하게 해서 형제들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형제들은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들은 부자는 아니라고 하며 죽었던 사람이 가야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말씀을 믿을 거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함께 말씀 새싹을 보아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가족에게 보내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함께 28절의 말씀을 살펴보며 답을 적어보아요. 답을 적고 다시 만날게요. 답을 잘 적었나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가족에게 보내달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요. 자신의 형제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다음으로 말씀 열매를 살펴보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적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그런 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을 적었나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고모부가 생각나서 적었어요. 그리고 고모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고모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로 다짐했어요. 여러분도 그 사람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으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한 주 동안도 큐티 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